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1면에 있는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임합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의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리오니 영원히 찬송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놨사오니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백옷같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온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선하고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죄악 많은 세상과 황무한 우리들의 심령 마음 속에 꼭 임하여 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온 세상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쌓여 있던 우리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일제의 심한 침탈과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수천 년간을 고난에 휩싸여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크게 일으켜 세워주셨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고 찬란한 사명인 영혼구원의 사명과 구제선교의 사명을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 이뤄내는 대한민국으로 이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76년간 반목과 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군다나 북한 공산집단이 2,500만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볼모로 잡고서 인권 탄압과 인권 유린과 혹독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인권을 보장받으며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 주님을 목청껏 찬송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사 지역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북한 전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이아평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사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2017년도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재판에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밝히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 그대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진우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종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우리들의 믿음들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든 기쁘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우리 주님을 밝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난과 환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건실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 최은혜 반주자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설 수 없는 이 처지에서 이렇게 반주자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 또한 반주자 위에 주님의 악기를 활짝 열어주시사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심령 깊이 함께 찬양을 부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기에도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온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 최근에 감염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 마치고 교회당에서 식사를 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간단합니다. 감염자가 침 튀기면 비말이 상대방 코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거예요. 그나마 입으로 들어가면 펩신 내는 니파제라고 하는 강한 산성을 갖고 있는 유산이 다 녹여버려.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 차라리 그건 나. 근데 코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폐를 섬유화시켜가지고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하고 마주보면서 밥 먹으면서 비말 튀기면서 대화하는 거. 그거는 지금 이러한 팬데믹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기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 자연 파괴예요. 바이러스가 짐승의 숙주를 못 찾으니까 인간 숙주를 같은 동물과니까 그냥 그 같은 종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일 때에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 현상을 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 그 강조점이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신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세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이미 첫 번째로 우리가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피압박 민중들을 하나님이 구해내 주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구원이었죠. 신약 시대 때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준 거였죠. 애굽은 옛사람이요, 죄의 땅이요, 그리 또한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곳이며 거기로부터 구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능.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인생을 간단히 얘기하면 40년은 궁궐, 모세 인생, 40년은 궁궐,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출애굽의 역사. 이게 이제 모세 인생이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 애굽 장병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야. 어떨 땐 깜깜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펴질까? 하나님이 나를 슬슬 말할 때가 되는데, 여기서 모세를 보면 위로가 좀 돼. 하나님 몇 살에 쓰셨다고요? 몇 살에? 80이 돼갖고, 80. 40세에 그 혈기왕성했던 힘으로 내가 해보려했더니 안 됐어. 실패했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로 됐잖아요. 그게 신의 전능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80에도 들었었는데 우리의 경우 좀 늦게 들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하나님이 빨리빨리 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누구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안 돼. 네? 일본 목사 모세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준비기야. 할머니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와 기적을 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쳐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3장 20절에 자, 출애굽기 3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80에 들었었는데 자기가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네 경험이 아니라 내가 적어줄 거야. 참 인생이, 아, 참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깨는 경우도 있어요. 우병우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얼마 전에 원희룡 안수 집사의 부인 권사님을 일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실한, 아, 근데 이것도 선거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안 되는구나. 아무튼,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어렸을 때 전교 1등만 달리고, 사법고시도 1등 가고, 막 그냥 뭐든지 다 1등으로만 달리고, 최고로 달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공자 같은 사람. 공자는요, 실업자에서 여러분, 노숙자. 아무도 안 들어서 써져갖고,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때, 나 좀 들어서 주세요. 너, 나 좀 들어서 주세요. 네가 뭐 할 줄 아는데, 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30세에 뜻을 세웠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라. 입지. 자, 30살 뭐라고 했어요? 30살? 입지. 입지. 그래서 또 써줘야 돼. 이제 공자가, 이제 이건 성경도 아닌데 쓰네. 서른 살에 입지. 네? 그 세울 입에다가 뜻지 자. 그 다음에 40살은 자기의 얼굴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뜻을 책임져야 된다. 이제 혹시나가 없어. 혹시나가 없어. 그래서 공자가 40대에 부르겨. 그리고 50세에 겨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들여 쓰려고 그래.
그래 이제 자기도 제자도 거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 뜻을 알겠다. 하늘 뜻을 알겠다. 그래서 50세에 지천명. 그리고 욕심이 돼갖고 이제 좀 들을 기가 열린 거야. 조금. 그래서 이게 이순이야. 이순. 응? 이제 공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좀 이게 약간 예어가 안 맞네. 근데 아무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뜻을 쓰셨는데 아니 80이면 은퇴하고 집에 지연됐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독 일자리가 없는 게 뭐냐. 지금 기성세대가 실컷 일해놓고 간부직으로 하다가 재취업도 지가 해버리네. 자기 아들뻘에서 취업을 했다는데.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딱 은퇴하면 후임 목사가 열심히 하도록 키워줘서 올라와야 돼요. 자꾸 젊은 세대 올라오고 우린 또 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지금. 아, 늙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온다니까. 그만큼 살기 힘든 나라가 그러니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옆으로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쳐버릴 거야 이스라엘 아 저기 애굽 땅 사람들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 죽음을 내가 쳐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기적들을 베풀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딱 내밀면 뱀으로 바뀌고 그리고 네가 능력을 펼쳤는데 지팡이를 내밀면 이제 딸강이 피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요 그런 걸 보고도 바로가 순순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되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야.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게 하나님이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우리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가 하는 짓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거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방해하면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해봐 되나? 바울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칼 들고 나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보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작년 총선 결과도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요. 일본 도쿄올림픽도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잘났던 나라들이 망신망신 그 방역이 아주 그 저급한 일본은요 어느 정도냐면 누구로부터 감염된 걸 밝히지도 못해. 거의 아주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개발 돈 때문에 막 자연 다 파괴하고 증상 다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근데 또 끄면 추워. 아, 더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지 바람을 좀 맞고 있는데 자, 아무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 깨지면서 막을수록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더 돋보여요. 돋보이잖아요. 더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도움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주권적 은혜 행사라고. 주권적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됐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됐죠. 그죠? 참 이상해. 같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됐어.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손자가 요셉에 팔려갔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리라.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우상숭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앞불사 잘못했네 하고 죄진 거 있었어요. 죄 하려고 앉았어요 하는 분. 응? 아, 솔직하시네. 죄 많이 졌어요? 나도요, 마음속으로. 나도요, 육두문자 썼어요, 마음속으로. 나 편지결을. 야, 목사가 왜 속을 욕하지? 아, 나도 괴로워요. 그런 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2부 주일 예배 때 지난 시간에, 구원하다. 그리고 또 성화하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를 하잖아요? 그게 카다시예요,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서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맺는다가 언약을 자른다예요. 카다시예요. 카라트. 그러니까, 뭐냐면, 구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거, 구별. 자, 그 구별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8장 2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 애굽 백성 사이를 뭐 한다고요? 구별하리니.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꺼내는 거야.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 전도하죠? 신약적으로? 예? 죄의 나라, 사망의 법의 나라,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죽음의 나라,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뭐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 여기 와야 성도야.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의 교회, 즉 조직과 체계, 이런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교회당에 모이는 그런 무형의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서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때 자리가 거의 다 차기 때문에 그 인원에 초과될까 봐 집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거기도 예배할 때 앉았다 일할 때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제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7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예?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피로도 안 돼, 개구리 재앙으로도 말 안 들어, 이로도 안 돼, 이가 잔뜩 있는데 이 알아요? 옛날 품막기로 막 옷에다가 막 뿜었잖아요. 학교에서 품막기로 막 그거 발암물질이래. 세상에 우리 머리도 뿜었어요. 그걸 막 다 마셔가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품막기로 막 뿌렸다니까. 그리고 막 서로 머리 이 잡는다고 딱딱딱딱 그거 해보셨어요? 딱딱딱 어머니가 나 이렇게 머리맡에다 뉘어갖고 딱딱딱딱 야 그게 더럽게 살았어 우리가. 근데 그것도 말 안 들어. 응? 파리로도 안 돼. 악질로도 안 돼. 독종으로도 안 돼. 우박으로도 안 돼. 우박 내도 말 안 들어. 메뚜기로도 안 돼. 응? 그래서 이제는 장자를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건들지 않는 거야. 개 한 마리도. 개새끼도 안 갖는다는 거야, 개새끼도. 사람 새끼, 아니, 사람 자식뿐만 아니라 개새끼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야. 개도 안 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구별하는 거야. 그러나 심판을 내릴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 그리고 여러분을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심만 잘 갖고 있으면요. 스무 살 때부터 51세까지 한국은행에서 경제 교수가 통계를 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초기화평계 오동철 장로님이에요. 통계를 냈는데 스무 살 때부터 51세까지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요. 술 담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돈으로 따지면 10억이래. 여러분 인력인 줄 알았죠? 15억. 하루에 요즘 담배값 얼마예요? 한 2천원? 4천원? 다방기 값이네. 야 그러면 10년이면, 아 10년이 아니지. 그 32년.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집에 일찍 들어가 밥 먹어. 코로나 뭐 10시까지, 9시까지 그거 신경 안 써. 왜요? 가정 예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요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냥 안 쓰니까 뭐요? 주일날 여러분, 대비 때나 헌금하지, 차례 때 헌금해요? 안 하잖아. 구경 예배 때 뭐 까짓 거 막 그 이 5천원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여요. 신앙만 줘도 돈이 모여요. 신앙만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활을 거룩하게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야 돼. 시스템을. 내 삶을 완전히 거룩하게. 성경 말씀 보는데 돈 드냐고. 여러분 저기 뭐야 하남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덕풍동에 그 동부제일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땅이 엄청 높죠. 몇천 평이죠. 그게 그렇게 교회가 쓴 이유가 있어. 누구냐면 최진호 장로님이라고 그 땅 레이프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딱 하나 있으면 교회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뭐 말했느냐. 지금도요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내가 저한테 건강하세요 했더니 요즘도 성경 필사해요. 네.
사업하고 집에 오면 그냥 성경 필사하는 거야. 뉴스도 안 봐, 드라마도 안 봐, 성경 필사. 그럼 돈 들어요? 그러면 그 낮에 본 거 그대로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노래방을 가나요? 친구들하고 어울렸고 막 늘리리리리 사나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그게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장 사거리 가면 우리 은행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이에요, 주위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분이 굉장히 막 모든 게, 그러니까 불러서도 투기꾼이 돈 버는 게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블루스득이나 땅투기나 이렇게 하고 돈 버는 가운데는 그건 하나님의 천벌 받아야 되거든. 천벌 받아야 되고는 지가 이렇게 싸우려면요. 남들 그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는 벼락 부자지만 이 사람은 벼락 거지가 돼. 가만히 있는데 벼락 거지가 돼.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값이 막 10배 올라가 봐. 그러면 나는 10배 그 못 쫓아가. 그럼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생각하면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투기꾼 잡아다가 그거 다 환수해버려야 돼요, 그거. 이득금. 예? 그리고 집도 골고루 줄 수 있어. 무슨 주택보급률 130%인 나라에서 왜 국민들 집 한 채 못 줘?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거 뭐, 막 헷갈리더라. 지방 가봐요. 지금 경남 진주에서 집이 뭐, 이 뭐야, 미분양 사태 일어나갖고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지방분권 해갖고 막 서울대학교를 부산 내려가봐. 다 흩어져 봐요. 중요한 게 다 흩어져 봐요. 그러면 지방분권 하면 다 해결돼. 거기 다 아파트 다 채워지고. 이런 간단한 걸, 아유, 내가 대통령 됐어야 되는데. 목사가 정체할 수도 없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로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구별의 힘. 자,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야곱에게도 썼지만, 나중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별해갖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영육간에 다 풍성해져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또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코로나19 팬데믹에 어차피 친구도 못 만나, 사람도 못 만나,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죄악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자유로운 절대적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사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애굽 땅에서 그 세상에 물들었던 애굽 땅에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범죄를 하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래도 내 자녀라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내어 주시사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표징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별되어서 같은 물질을 얻지만, 같은 소득을 얻지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귀한 십일조를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철저한 십일조 생활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시험해보라고 하셨지요. 우리 성도들 주님 더 이상 눈물겹게 살지 않도록, 보금자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먹거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 또한 감사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여 이제 이 감사의 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 또한 선경금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오지에서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이들과 결식신학생들과 가난하여서 이제 먹거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생명들, 그들에게 많은 선교금을 해겠나이다. 주님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풍성한 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건축건금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대형화재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복구하려고 노력하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그 일정대로 주님이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늘 실패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그 권능을 바라시면 열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사도 일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리라 다짐하는 주의 평계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